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켜서 하는 TV 젊은 시인을 찾아서 요번 주인공은 이기리 시인입니다. 이기리 시인을 진짜 오늘 비가 되게 많이 오는데 그 비를 흠뻑 맞고 여기까지 찾아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는데 일단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 한번.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기록적인 폭우를 뚫고 온 이기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기리 시인 그 프로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1994년생이시고요. 저희가 모신 시인들 중에서 지금 가장 젊은 시인입니다. 2020년에 자, 그 웃음을 나도 좋아해 라고 하는 그 시집을 펴내셨는데 이게 등단작이자 김수영 문학상 수상작 이자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문학상을 받으면서 데뷔를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무슨 심사에 갔더니 그 어떤 시인께서 그 제가 이기리 시인 내일 만나러 간다니까 꺄악 환호를 지르면서 이기리 시인의 시집을 너무 재밌게 봤다고. 그래서 약간 아 이 독자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선배 시인들 좀 많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약간 실감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꾸며낸 말이 아니라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시인이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기리 시인은 제가 이제 강의하는 그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제가 이제 강의 준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웬 청년이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기리 시인이라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를 알아보고 인사한 게 좀 저로서는 약간 신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요. 그 강의를 처음 제가 맡았을 때 한 거였는데 젊은 시인 특강을 하고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3월 봄 무렵이었는데 선생님께서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좀 약간 심각했을 때 좀 더 분위기가 좋진 않았을 때여가지고 마스크를 다 이제 실내에서 무조건 착용하던 때여서 얼굴을 좀 인식하기는 사실 힘들었는데 그래도 뭔가 되게 열중하면서 시집이랑 어떤 프린트물을 엄청 뭔가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강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 모습이 누가 봐도 선생님이시라는 게 바로 알 수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제 기억상 더듬어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프로필 사진을 좀 더듬어 봤을 때 선생님이 아 진짜 네, 아이고 동물적인 감각으로 아, 인사를 드려야겠다. 네, 알아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 뭐 이기리라고 합니다. 네. 네. 사실 신인 입장에서는 인사 안 해도 저는 모르거든요. 그쵸. 근데 인사해 준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뭐 커피 한 잔 합시다 뭐 이랬었는데 이제 그 약속은 지켜주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는 두 번째 시집을 묶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최근에 원고를 넘겼어요.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에 원고를 넘겨가지고 이제 시작인데 사실 그냥 엄청 예민한 상태. 당연히 선생님께서 아시겠지만 무언가를 이제 내가 한 세 개를 또 하나 묶게 되었을 때 맞아. 그것을 그리고 이제 편집자가 정해지고 뭔가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엄청난 예민함이 오는 것 같아요. 털이 막 세워지는 것 같고 온 신경이 다 제가 썼던 시에 몰입하게 되고 일단은 그렇게 지내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생활은 또 해야 되니까 생활적으로는 뭐 수목금마다 책방 나가면서 간간히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강의도 하고 강의 한 두 개 정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개인적인 그냥 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점에 나간다고 해서 저희 이제 지원하는 제도 중에 상주 작가 제도가 있어요. 동네 서점들을 작가들하고 매칭시켜갖고 근데 그게 아니고 아르바이트 그냥 단순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단순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는데 대표님들이랑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뭐 제가 자연스럽게 작가임이 밝혀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재밌는 거를 이제 기획을 하고 싶으시고요. 여러 가지 막 얘기를 나누다가 최근에는 시인들 분들 모셔가지고 낭독회를 연달아서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후에 또 하고 싶은 어떤 행사나 기획이 있으면 그거 하자고 계속 해가지고 아마 일하는 동안은 문학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같이 한번 또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바가 아닌데?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거의 아니에요 사실은. 그쵸? 아닌데 그럴 때만 잠깐 본분을 좀 찾기도 하다가 평소에는 열심히 커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기리 시인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강남에 뭐 서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놀러오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이길 시인하고 그 몇 번 통화한 게 다였어요. 사실상 가까이서 마주한 게 오늘이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살짝 긴장은 드는데 그 사실은 전사가 있어요. 2020년에 이 김성근 학번 받으셨잖아요. 네. 그해 제가 모 잡지의 연말 결산 좌담을 참여를 하게 됐는데 거기 참여한 평론가가 사실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이길 시인에 대해서. 근데 그러니까 좌담 아직 발표가 안 난 터여서 좌담에는 반영을 못했는데 약간 그 어떤 앞으로 이 그 한국 시단에서 유의미한 어떤 신호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시집의 해설을 쓴 조대한 조대한 선생이 이제 해설을 쓰고 와서 좌담에 참여를 하고 이제 그 뒷이야기를 그러니까 아직 발표를 발표는 안 냈어요. 맞아요. 선생님들이 오프더를 네. 그래서 약간 그 본인은 그런 것들을 약간 실감하셨어요. 이 김성근 문학상을 받고 이렇게 어쨌든 주목이 되잖아요. 네. 어땠어요? 일단은 뭐 조대한 선생님이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하셨듯이 무언가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기는 하겠죠. 저는 아직 근데 이거 딴 얘기긴 한데 조대한 선생님 아직 못 만나가지고 진짜요? 그럴 수도 있죠. 같이 뭐 그런 얘기도 나눠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어떤 우리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 속에서 늘 그냥 그래왔듯이 지내왔던 역사성이란 게 있잖아요. 그게 제도에 국한을 시킨다면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신춘문예로 뭐 데뷔를 하거나 아니면 문학상, 신인문학상이 출판사나 개간지에서 주관을 하는 신인문학상이나 아니면은 그 이전 세대로 생각하면 뭐 신인추천까지도 있을 수 있고 추천제도도 있긴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공고하게 자리를 잡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그 공고히 자리 잡은 시절 속에서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뭔가 반문을 하려거나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게 애초에 저는 치열하게 이 제도를 통과하고 싶었던 습작생이었다고 해야 되나? 잠깐만요. 제가 시청자 분들한테 이 전사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목받게 됐는지 그거를 살짝 빼먹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김성근 학상이 39회 수상을 하시면서 중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성근 학상이 대체로 조건이 등단 10년 이하의 시인들, 그 다음에 비등단 신인 이렇게 이제 문호가 열려있는데 자격 조건이 열려있는데 비등단 신인으로 처음으로 이 상을 수상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문단에서 주목을 했던 거죠. 계속하시죠. 이런 건 뭐 사실은 공고히 자리 잡았다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떤 제도가 마련이 되었고 그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해서 지내오다가 물론 환멸을 느꼈던 때는 있었어요. 왜 환멸을 느꼈었냐면은 제도의 환멸을 느낀 게 아니라 어떤 심사를 하는 기준이나 공정성이나 그런 것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고 그게 불과 몇 년이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익숙하게 보이는 어떤 심사대 현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변화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 위치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저는 제도를 바라보면서 습작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고 물론 여러 가지가 이후에 많이 등장을 했어요. 뭐 웹진으로 진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애초에 그냥 시집 단위를 먼저 출간을 하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든가 그래서 사실상 그 앞에서 먼저 행동을 해주셨고 데뷔를 해주셨던 다른 시인들을 보면서 힘이 많이 나기도 했어요. 방향이 많아졌구나. 그래서 그런 방향까지 저는 다 고려를 하는 상태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김수영 문학상을 모르겠어요. 어떤 패기로 갑자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초보를 하게 됐어요. 초보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까먹고 있었죠. 완전 까먹고 있었어요. 여기는 너무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그냥 전제를 해버리고 이게 9월에 마감이 되니까 바로 신춘문예를 준비하겠다. 어차피 뭐 나 시 많으니까 다 내야지 말까 그런 생각으로 막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10월에 뜻밖의 연락을 받고 뭐 주저앉아서 뭐 통곡했죠 거의. 진짜? 이건 뭐 기사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아예 통곡을 해버렸고 오늘 폭우처럼 진짜 울었던 것 같아요. 쏟아지듯이 울어가지고 동네 시장 바닥에서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털썩 앉아
돼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었던 거죠. 너무 작가가 되고 싶었고, 근데 너무 막히는 것 같고 계속 길이 이게 너무 바늘구멍 같다.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네. 애초에 어떻게 작가가 될 수 있지 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작가가 되는 걸까? 근데 꼭 그 제도가 전부일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냥 이번에도 안 되면은 아예 접든가 아니면은 내가 먼저 발표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냐면 제도가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제가 제도를 뚫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나왔었고 기존에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용기가 많이 있었었죠. 근데 예, 그런 패기가 그 결국은 이 시상작을 만들어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습작기 보내다 보면 진짜 힘들어요. 모두 다 힘들고 그 제도에 대해서 늘 의심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군요. 김성 문학상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해보기로 하고요. 그 이기리 시인께서 시 한 편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시가 좋을까요? 일단은 선생님도 아시지만 이게 준비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즉석에서 고를 것인데 이 시집을 처음 접하셨다라는 가정 속에서 그냥 가장 대표격이 될 수 있을 법한 표제작을 읽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래요. 좋습니다. 이 시집을 소개해드린다는 어떤 마음으로 그 웃음을 나도 좋아해 이거를 한번 낭독을 해볼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바로 읽으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웃음을 나도 좋아해. 마침내 친구 뒤통수를 샤프로 찍었다. 어느 날 친구는 내 손목을 잡더니 내가 네 손가락 하나 못 자를 것 같아. 커터 칼을 검지 마디에 대고 책상에 바짝 붙였다. 친구는 나의 손가락을 자르지 못했다. 검지에는 칼을 댄 자국이 붉게 남았다. 내 브라를 잡고 흔들며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 유리문에 비쳤다. 엎드려 자고 있을 때 뒤로 다가가 포옹을 하는 뒷모습으로 옷깃을 풀고 가슴 속으로 뜨거운 우유를 부었다. 칠판에 떠든 친구들을 적었다. 너, 너, 너. 야유가 쏟아졌다. 지우개에 맞았다. 불 꺼진 화장실에서 오줌을 쌀 때마다 어둠 속에서 어떤 소나기가 커졌고 천장을 뚫고 들어오는 수십 개의 검지가 이마를 툭툭. 종례 시간이 끝나도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선생님이 나를 끌어안았다. 선생님에게 장래 희망을 말했다. 저녁을 먹고 혼자 시소를 타면 하늘이 금세 붉어졌고 발끝에서 회전을 멈춘 낡은 공 하나를 두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진흙이 지구처럼 묻은 검은 모서리를 가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건 세상으로부터 주파수가 맞춰지는 느낌. 이제 다른 행성의 노래를 들어도 될까? 정말 끝날 것 같은 여름. 구름을 보면 비를 맞는 표정을 지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기분을 되게 착 가라앉게 만드는 그런 시였는데 그 제가 이제 그 이기리 시인 시집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읽으셨던 시에 드러나는 어떤 폭력 그런 어떤 폭력으로 그 얼룩진 어떤 어린 시절 그리고 일그러진 어떤 가족사 뭐 연인과의 이별 또 혹은 불가능한 사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시적 현실로 드러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특별할 게 없고 젊은 세대가 대체로 공감할 만한 그런 현실인데, 이기리 시인한테서 자주 눈에 띄는 말들이 이제 너머, 저쪽, 볼 수 있는 가장 멀리 같은 말, 멀리 뭐 이런 말들이 자주 눈에 띄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어쩌면 이 현실 바깥에 다른 세계를 향한 어떤 그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여서, 크게 저는 이제 크게 그거 자체는 뭐 새롭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이기리 시인한테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눈에 띄었던 게 시선이고, 시선이라는 말이 실제로도 많이 나오고, 시선이 생긴다 뭐 이런 말이 강물에 남은 발자국처럼 떠내려가고라는 시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이제 이 시선이 나라고 하는 어떤 주체를 넘어선 시선, 그리고 이 시선이 주체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체로서 나를 여기서 뭐 소거시키거나 소멸시키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불가능한 어떤 시선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계속 그 시선은 결국은 그런 불가능한 세계를 향하는 거죠. 이런 말도 있어요. 나는 이 장면을 영원히 간직하거나 지워버릴 수도 있지만 다시 눈을 뜨고 끝까지 다 보기로 한다. 그래서 이 시선과 연관돼서 이기리 시인의 시에서는 굉장히 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어떤 것처럼 보여요. 그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세계도 보지만, 이 가능성의 세계를 넘어선 어떤 불가능성의 세계에 대해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들을 전 이제 이 시에서 발견하게 됐는데, 본다, 보기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기리 시인의 시에서. 지금 놀라운데 선생님의 그 언어가 덧입혀져서 제 시집이 지금 엄청나게 뭔가 많은 거를 담게 된 것 같아가지고, 그 해석이 지금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 약간 공부나 해몽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본다라는 것을 특별하게 의식을 하지는 않아요. 보는 것은 너무 일상적인 일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시를 쓴다는 어떤 마음, 그리고 시를 쓰겠다는 사람으로서 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식적인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무의식적인 행동에 가깝고, 그리고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운명이기도 하고, 그 본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일종의 눈빛이 발생되는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빛은 관념이잖아요. 눈빛이 물체가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대상도 아니고, 눈빛이라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상상할 수밖에 없는, 상상 속에서만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서로의 눈빛이 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눈빛을 느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시선이 어떻게 보면은 탄생하는 지점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선은 제 생각에는 오롯이 독자적인 상태에서는 발생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세계와 내가 이미 결합되어 있다는 지점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고, 네. 그리고 나와 타인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미 저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이걸 좀 거창하게 풀면은 뭐 하이데거의 뭐 세계 내 존재 같은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결합될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 속에서 우리가 그 자장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처음 시를 쓰고 싶었던 이유는 엄청 중고등학생 때 되게 꼬짝하던 시절 때는 그냥 단순히 시가 멋있었어요. 시가 멋있었고, 제가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하고 싶었던 일은 다른 사람에게 내 시를 읽어줌으로써 위로를 하고 싶다가 첫 번째였어요. 시작을. 근데 시작이 너무 거창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대학생이 되고 한참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은 제가 꿈꿔왔던 그 어떤 태초의 꿈이 완전히 뭉개져 버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어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 당시에 품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꿈이고, 그렇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위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의 그렇죠. 어떤 불가능성까지도 공부를 하게 되고, 아 내가 너무 좀 확실히 좀 잘 몰랐다. 새로운 위로가 탄생할 수도 있죠, 뭐. 예. 맞아요. 그래서 근데 감히 제가 위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감정에 뭐 침범을 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 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선의 침범일 수도 있고, 눈빛의 침범일 수도 있는데, 저는 침범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경험했던 것들, 제가 보았던 것들, 그게 너무나 일상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나도 이렇게 살았고, 내 생각에는 필연적으로 당신도 그렇게 살았을 것만 같다. 라는 게 제가 던지고 싶은 눈빛이었고, 그 눈빛은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공중에 그렇게 부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그들도 뭔가 저를 읽고 싶다면 눈빛을 건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눈빛도 또한 저를 침범하지 않아야겠죠. 왜냐면 그것은 결국 제가 대상화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혹은 제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일 거니까, 그렇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시집이 좀 시 속에서 일상적인 어떤 보편적인 폭력들이 좀 등장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별에 대한 이야기도 꽤나 보편성을 근거하면서 쓰여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건네고 싶은 눈빛은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편성과 일상성을 네. 우선 거느린 다음 네. 그 다음에 제 어떤 제가 겪었던 뭐 제 구체적인 경험 혹은 제가 겪은 게 아니더라도 제가 보았던 어떤 실상들 제가 보았던 폭력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 멋있어요. 시선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걸 상상하니까 너무 멋있는데? 잘 해석해 주셔가지고 근데 그 시선과 관련해서 사실 이 시집에는 묘사가 저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어떤 사건들을 아까 보편성 얘기를 했는데 보편적인 어떤 그 범주 안에서 포착하고 그것을 묘사하고 사실 그럴 때 시 쓰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묘사가 쉽지가 않은데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묘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묘사는 사실은 시 속에서는 너무 기본 수사법에 가까운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묘사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냥 뭐 기존 문학 작품에서 있어왔던 그 묘사와 제가 뭐 그렇게 다를 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첫 시집에서의 묘사는 최대한 정직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최대한 제가 본 것들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정확하게 쓰고 싶었어요. 이게 되게 근데 불가능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너무 오만한 말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정확한 언어가 어디 있을 것이며 사실은 언어라는 것은 계속 뭔가 위태로운 상태라고 저는 있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디서 감히 막 오만하게 정직함을 거느리고 명확함을 거느리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윤리적인 태도인 거죠. 도의적인 그렇죠. 태도에서 하는 네. 말이기 때문에 대상에 제가, 대한 윤리적인 태도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 그 대상을 제가 거느리겠다는 네. 게 아니라 그렇죠. 최대한 제가 본 것들을 네. 제가 제 윤리선에서 네. 제 네. 도덕적인 선에서 최대한 가감 없이 떠보고 싶었다는 것 그게 제 묘사의 어떤 첫 시집의 기본적인 특징이 아닐까 감히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고 그래서 예컨대 이런 거죠. 제가 뭐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다고 쓰면 기본적인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밥을 먹는 그 와중에 주변의 풍경까지도 거느리고 싶었던 거예요. 밥을 먹는 동안 무언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밥을 먹는 동안 뭐 새가 창문에 부딪혀서 갑자기 맞아요. 쓰러질 수도 있고 네. 그런 것까지 품고 싶은 묘사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제 저만의 것도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네. 묘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기신께서 말씀하신 그 정확한 묘사 이건 사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그러려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미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다 그 불가능한 쪽으로 가는 존재들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 묘사 그래서 저는 약간 기분이 좋은 게 지금 그 묘사 강의 하시잖아요. 아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그래서 약간 강의 들은 기분이에요. 아 강의를 좀 들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군요. 그 김세용 문학상 얘기를 조금 돌아가 보면 사실상 그 전까지는 수상자들을 보면 다 등단한 지 얼마 안 된 기성 시인들이었잖아요. 김수영 문학상은 시를 뭐 10편 이렇게 응모하지 않아요. 예, 시집 한 권 분량을 응모를 하는데 보통 40편, 50편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아마 맞습니다. 50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사실 숫자에는 모으기도 쉽지 않고 그죠? 그거를 정리하기도 또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응모를 또 하시게 되셨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도 그 늘 시집을 묶거나 혹은 태초에 무언가 선생님께서도 작가를 꿈꾸셨던 시절 속에서 습작을 하셨다면은 너무 공감을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의식적으로 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네. 의도적으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네. 의도 속에서 이루어진 것도 절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감히 상상도 안 해봤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약간 뭔가 주어지는 흐름이란 거를 믿는 편이거든요. 이게 뭐 운명론에 가까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좀 드높게 얘기하면 성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지점이 삶에서 조금씩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계획을 하고 무언가를 의도하면서 실질적으로 결과를 이루는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럴 수 없음도 저는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특히 시가 그런 네, 특히 시를 쓸 때가 특히 예술을 할 때가 그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답이 없는 일인
일인 것 같고 이거는 감히 누구한테 하라고도 말 못하겠고 그렇다고 안 하라고도 말도 못하겠고 할 사람은 해야 되는 건데 저는 할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하고 싶어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디를 가다 뭐 하다못해 뭐 낭독회를 뭐 가가지고 기성 작가들을 만나든가 저는 뭐 제가 작가가 꼭 되고 싶다고 아예 광고를 하고 다니는 편이었어요. 저는 꼭 나중에 시인이 될 거다. 저는 꼭 나중에 시인이 되고 시를 쓰고 싶고 시를 그냥 원없이 써보고 싶다. 어떤 자격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집도 내고 싶고 막 그런 거 하고 싶다. 되게 뭐 소박하게 라면 소박하게 꿈꿀 법한 이야기인데 소박하지만 가장 힘든 것이기도 한데요. 근데 왜 김정은 선생을 내게 됐냐가 질문인데 네. 원래는 이 2020년이죠. 2020년 네. 그 작년 2019년에 네. 네. 원래 김정은 선생 투고는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원고도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었는데 근데 그때 이 원고는 아니었어요. 물론 다른 원고였죠. 다른 갈무리가 된 원고를 투고를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너무 아팠던 시절이 있었어가지고 병원에 좀 입원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시기가 마침 또 9월 초였어요. 수술도 했어야 됐고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네. 입원을 하고 집에서 좀 오래 쉬었어야 되는 일이 있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고를 못하게 됐죠. 근데 그 전날 전날에 이미 원고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제 보내기만 하면 됐어요. 아이고. 근데 그 다음날 아파버려가지고 못 냈었거든요. 물론 그때 저는 아까 제가 흐름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냈으면 제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뭔가 뜻이 있겠죠. 예, 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내가 지금 아픈 것은 다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그냥 울면서 막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을 더 돗닦는 마음으로 쓰다가 이제 2020년이 되고 자연스럽게 그냥 투고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 제가 호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네 원래는 김성훈 학상도 준비를 하면서 네, 모 출판사에다가 아예 시집을 내려고 그 원고도 따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집 단위로 아예 투고를 하나 했고 그 다음에 김성훈 학상을 한 건데 이게 먼저 발표가 나가지고 네, 그래서 그 출판사에게 아, 자연스럽게 이거 좀 폐기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 썼죠. 아 근데 대단하네요. 그렇게 많은 작품들을 이렇게 지금 보면 시집 한 권 분량을 묶어놓고 다시 한 권 분량을 또 준비하신 거잖아요. 약간 겹치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다른 케이스로 그렇죠. 준비를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쓴 걸 다 넣었다고 이게 시집 원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르고 골라야 되는 거고 또 어떤 맥락이나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시집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습작기에 시 쓰던 거랑 요즘 시 쓰는 거랑 뭐 환경이나 뭐 이런 게 좀 달라지나요? 그러면 뭐 루틴 같은 게 있다든지 루틴이 습작 시절보다 훨씬 무너졌 왜냐면 생활이란 것을 제가 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때보다는 나이가 이제 먹어가니까 혼자서 돈도 벌어야 될 것이고 제가 어쨌든 글 쓰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근 돈이 또 들거든요. 그럼요. 은근히 또 생활하다 보면 살아야 돈도 되니까. 많이 맞아요. 살아야 되니까 살려고 이제 뭔가 발버둥 치면서 그래도 뭔가 그래도 기왕 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즐겁게 일도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일을 하는 시간을 빼면은 나머지가 이제 뭐 토일월 화가 좀 그래도 짬이 나고 그래서 주말에는 거의 요즘에 집 아니면 카페에서 주로 글 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해요. 지하철을 많이 활용해요. 제가 그냥 어디 돌아다니다가 좀 뭔가 많이 떠오르는 편이어가지고 집에 있으면 잘 안 떠오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항상 어디 뭔가 낯선 환경에 제가 던져져야 할 때 맞아. 그리고 던져졌을 경우 근데 그게 보통 지하철 아니면 혹은 뭐 어디 여행 갔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때 많이 뭔가 쓰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휴대폰에 전부 다 세세하게 적은 다음에 나중에 책상 앞에 오기까지가 엄청 오래 걸리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쓰게 되죠. 그렇구나. 그 부분은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습작 시절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규칙적인 글쓰기를 하고 싶어 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활을 할 때는 생활을 충실히 하고 그다음에 글 쓸 때는 집중적으로 때, 네, 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시인들하고 이런 얘기를 이제 가끔 하거든요. 시인들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발견하는 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시 쓰기 말고 취미 같은 게 또 있어요? 혹시? 취미는 가장 오래 한 취미는 악기 연주. 진짜요? 네. 어떤 악기? 기타를 그래요? 14년 정도 치고 있고. 전자기타? 다 했었어요. 네, 전자도 칠 수 있는데 집에 있는 거는 통기타여가지고 통기타 치면서 다시 보인다. 통기타. 근데 원래 그거를 네. 연주
연주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노래를 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 노래에 반주가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반주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를 졸라서 낙원상가를 좀 같이 갔으면 한다. 아니 이렇게 시인들이 음악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낙원상가에 가가지고 20만원짜리 쇠고비아 기타를 갖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희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원스 영화에 나오는 폴링 슬로우리를 6시간 동안 막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 막 치면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계속해서 연장이 돼서 지금까지 이를 취미로 하고 있고 그리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코인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고 혼자서 혼코노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요. 정말? 네. 그리고 옷 입는 거 관심 있어가지고 옷을 잘 입는 건 아니지만 옷 입는 거 좋아해서 막 여러 가지 막 매거진도 찾아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취미인 것 같습니다. 언제 노래를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이제 고정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기리에게 20대란? 지나가고 있는 것? 잘 지나가고 지금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나이는 29이고요 친구들이 30이고 제가 학교를 일찍 가서 1, 2학번이다 보니까 네. 생물학적인 나이는 29이지만 뭔가 흐름은 이제 막 30대로 살아가고 그런 실감이 있죠. 네. 사회적인 흐름은 그렇게 살아가고 맞아. 있는데 그냥 20대라고 한다면은 잘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고 그리고 뭐 30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40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냥 별탈 없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즘에 너무 아픈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그냥 건강이 제일 좋은 것 같다. 근데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슬슬 이제 또래들하고 함께 나이를 못 먹으면 영양제의 중요성을 좀 느끼기 시작하고 있고 원래는 막 약도 안 먹었었거든요. 막 비타민 이런 거 왜 먹지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 오메가3 좋은 거 먹고 싶어하고 마그네슘 잘 먹고 싶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선생님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저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뭔가 다들 건강했으면 하는 네. 바람 그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네. 그렇고 다 함께 예. 흘러가는 존재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잘 지나갈 거면은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뭔가 그 관계처럼 급류처럼 그렇게 가진 않았으면 좋겠고 잘 흐르기를 하는 아까 노래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이제 채널의 주요 컨텐츠 중에 하나가 힙합 리뷰인데 힙합도 혹시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누구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제 말할 수 없는 아티스트가 생겨버려서 너무 아쉽기는 한데 오케이. 말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 생각하면 예. 팔로알토. 그렇군요. 네, 팔로알토를 좋아하고 요즘 아티스트도 얘기를 하고 요즘 아티스트 중에 R&B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시온이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아티스트라는 그래, 생각이 저도 정말로 그러니까 천재들을 보면 부러운데 천재를 보는 즐거움이 있다.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천재를 바라보면 그냥 좋아요 기분이. 네. 왠지 내가 저는 이제 두 번째 시집 아까 그 묶는다고 원고 넘기셨다고 하는데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모습일지 살짝 이제 뭐 힌트를 주신다면? 힌트 저도 근데 저도 아직 제 원고의 정체성을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볼게요. 뭔가 그때도 같이 뭔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첫 시집을 묶었을 때의 제 의식은 그리고 무의식은 구체적인 실증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편성이나 일상성이 필요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법한 서사 혹은 이미지였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컸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첫 시집을 읽으신 독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다소 노골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배치 면에서도 그렇고 보여지는 그 이야기나 이미지도 노골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바라던 바였거든요. 그 노골성을 가장 원했었고 누구나 읽어주기를 바랬고 누구나 쉽게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컸었어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문학상과 되게 위배되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어떤 기존 관념을 좀 제가 사실은 좀 폐기로 깨보고 싶은 것도 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기존 관념으로 생각해봤을 땐 그런 식의 원고는 사실 좀 살아남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뭔가 좀 전위적이었으면 하는 흐름도 최근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현대시 감각이 좀 그렇다 보니까 저는 첫 시집에서 전위를 가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누구나 읽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나 이랬던 적이 있지 않았을까 누구나 이런 폭력 속을 겪어봤을 수도 있고 그 자장 속에서 우리가 뭔가 방관해봤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 혹은 가해자였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실증이 좀 필요했다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시집에서는
제가 좀 더 언어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은 게 1차적이긴 한데 그건 사실 제가 봤을 땐 기성 작가들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법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래 계속 썼던 거를 묻고 나서 제가 어떤 감각으로 쓰고 싶어 했는지를 좀 반추해 봤을 때 첫 시집과는 분명히 뭔가 달라지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목소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가장 좀 바뀌었다고 한다면은 관념에 대해서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떤 구체적인 실상을 제가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예컨대 사랑이면 사랑, 이별이면 이별이다 뭐 이런 관념이 있잖아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장면이나 풍경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사실 다 되게 관념적인 말이거든요. 사실 그 말 자체도 관념이고 그렇죠. 근데 그 관념을 보통은 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묘사나 구체적인 경험 속 체계에서 꺼내기 마련인데 저는 그냥 그거를 있는 그대로 워딩을 관념으로 끌어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가장 강력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관념들이 이길이 시인의 언어의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로 다시 우리한테 전달이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 측면인데 어쨌든 두근두근 거리네요.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 무섭습니다. 언제쯤 만나볼 수 있어요? 예정되어 있는 거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아 그래요? 올해 11월, 12월 사이에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 낼 수 있도록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되게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집을 기다리게 됐는데요. 바쁘신데 진짜 오늘 지금 비가 너무 잦아들었는데 이길이 시인이 올 때 거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요 온통 젖어서 거짓말처럼 그쳐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는데 출연 소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소감이 네. 소감이 안 나올 정도로 뭔가 포구 속을 뚫고 있다 보니까 일단 제가 제 몰골이 잘 나올지를 잘 모르겠고 괜찮아요. 무서워가지고 네. 그게 걱정되지만 네. 오늘 선생님하고 너무 오랜만에 제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가지고 그게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 그래서 뭐 무튼 간에 좋았습니다. 네.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밖에 생각이 네. 안 드네요. 그렇게 좋았습니다.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길이 시인의 어떤 시적 행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두근거리면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 이거 선생님 거. 너 되게 거짓말처럼 젖어있지 다 젖었는데 억울하다 나는 촬영할 때 빗소리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촬영할 동안은 또 잦아들어 근데 펜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정성스럽게도 썼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배 시인들 중에서는 그거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할 캐릭터